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엉뚱발랄 콩순이 가방 스티커북 시리즈 중에서 소꿉놀이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붙였다 떼었다 사진 스티커로 콩순이와 함께 놀이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뜯어볼게요. 자 사진 스티커 40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 보관할 수 있는 보관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 40개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배경판이 두 개예요. 여기 콩콩이 물건 콩순이 물건 스티커 붙이면 놀이하는 곳 그 다음에 거실 이렇게 밤이야 놀이하는 곳 이렇게 있는데 먼저 그러면 콩콩이 물건과 콩순이 물건 스티커를 붙이면 이렇게 소꿉놀이 해보도록 할게요. 콩콩이가 어디가 아픈가 봐요. 콩순이가 콩콩이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꼽았어요. 그랬더니 열이 38도 이상으로 나고 있어서요.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이 약 구급 상자를 가져와서 엄마 보고 콩콩이에게 약을 먹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콩콩이가 보챌까봐 콩콩이 좋아하는 모빌도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콩콩이 좋아하는 딸랑이 그리고 놀이개 젖꼭지 그리고 맛있는 콩콩이가 좋아하는 젖병에 우유를 담아서 넣고요. 그 다음에 콩순이가 아끼는 곰인형도 콩콩이에게 주었어요. 콩콩이가 열이 떨어지자 배고프다고 해서 이 콩콩이 의자 식탁에 앉아서 텃바지를 하고 콩콩이 밥을 먹도록 콩순이가 먹여주었어요. 그 콩콩이가 열이 나서 열이 식으니까 해열제를 먹어서 열이 식으니까 땀이 많이 나서 이 옷으로 콩콩이 옷으로 갈아입혀줬고요. 양말도 갈아 신겨주었어요. 자 그리고 열이 다 떨어지자 이제 심심해진 콩콩이는 놀아달라고 콩순이에게 칭얼칭얼 댔어요. 그래서 이 목마로 콩콩이에게 태워줬고요. 그리고 콩콩이가 다 놀더니 스르르 잠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개를 침대에 놓은 다음에 콩콩이를 뉘어서 재웠답니다. 끝! 그리고 이번에는 새우와 송이와 콩순이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콩순이와 송이는 지금 콩순이 집에서 재미있게 소꿉놀이를 하고 있어요. 콩순이와 송이는 먼저 크레파스로 색연필로 이렇게 그림 그리기 책에다가 그림 그리고 한글도 알아보고 놀이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콩순이가 자기 머리에는 이 똑딱핀을 송이에게는 이 머리띠를 주면서 서로 거울을 보고 머리도 빗겨주면서 예쁜 화장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콩순이는 다음에 악기 놀이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탬버린, 트라이앵글, 그다음에 실로폰, 그리고 이건 뭔가요? 곰봉같이 생겼는데 이게 악기 같죠? 전 악기 같은데 정확한 이름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이거를 넣고 그리고 나무 피리를 나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음악 놀이를 하며 또 한창을 놀았어요. 그리고 다 좀 재미가 없어진 다음에 이번에는 블록과 그리고 고리 끼우기 놀이를 또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재미가 없어지자 이번에 주방 놀이를 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청진기를 가지고 의사 놀이 이게 왕진 가방이라고 하고 의사 놀이 열심히 또 의사놀이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가위를 가지고 여기저기 접기놀이, 오리기놀이를 하면서 신나게 놀았답니다. 이번에는 콩순이가 밤이와 함께 물건들을 어느 쪽에 배치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요. 자, 이 콩순이네 가족 사진은 어디에 붙일까요? 밤이는 이쪽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콩순이도 그래 맞아 그쪽이 좋겠다 하고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소파가 있었어요. 밤이야 이번에 소파는 어디 쪽에 놓으면 좋겠니? 이쪽에 소파가 큰 게 있으니까 반대쪽에 하나 넣자. 그래서 이쪽에 반대쪽에 소파를 놨고요. 그 다음에 밤이야 이번에는 청소기야. 청소기는 어디 쪽에 놓으면 좋겠니? 청소기는 이쪽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쪽에 붙이자. 밤이야 이번에는 꽃병이야. 꽃병 어디에 놓을까? 그거는 탁자가 비었으니까 탁자 위에 놓자. 그래. 탁자 위에 놓자. 밤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리모컨이야. 리모컨은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 리모컨은 여기 소파 위에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붙였으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공놀이 하자. 그래서 밤이와 콩순이는
재미있게 공놀이를 하였답니다. 오늘 다 끝내신 뒤에 스티커를 또 여기에 보관판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꽃병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쿠션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모컨, 또 청소기, 그리고 소파, 그 다음 액자, 그리고 콩순이의 물건으로는 청진기가 있죠. 그 청진기, 그 다음에 구급상자, 그 다음에 고리 끼우기, 그리고 머리핀, 마라카스라고 하네요. 댓글 안 남기셔도 되겠다. 마라카스, 그리고 손가방, 그리고 머리띠, 머리빗, 이 인형, 곰인형이죠? 그리고 공, 그리고 트라이앵글, 그 다음 블록, 그리고 탬버린, 그 다음 가위, 그리고 실로폰, 그리고 손 거울, 그리고 주방놀이, 그 다음에 크레용, 그 다음 나팔, 그 다음 책, 이번에는 콩콩이 물건이에요. 콩콩이 옷, 그리고 식탁의자, 체온계, 베개, 턱받이, 놀이개 젖꼭지, 그다음 목마, 그리고 모빌, 젖병, 딸랑이, 양말, 이렇게 모든 스티커, 소꿉놀이 스티커를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엉뚱발랄 콩순이 가방 스티커북 시리즈 소꿉놀이에 대해서 리뷰 멘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만의 소꿉놀이를 꾸미시면서, 스티커를 꾸미면서 만드시면 재밌게 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